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깨질 때가 있고 깨멸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시아 대륙을 위한 선교 금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인 48억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지형도를 보면 영적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북한, 또 복음의 문을 확실하게 걸어 잠그고 있는 중국, 또 일명 중독으로 불리고 있는 이 서남아시아 국가들, 이게 다 이슬람이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싹 다 그렇게 중앙아시아 그렇게 무슬림입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죠. 동남아시아는 또 불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유대교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도 아시아 대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를 살려낼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없습니다. 모든 아시아권들은 다 복음을 받아야 할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씩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밤기도, 뭐 평일날 훈련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선교 그런 용어 자체도 없어진 게 오래됐습니다. 저 유럽에는 무슨 이 시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대로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그때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가 있겠나? 지금 또 팍팍 줄어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올해 파키스탄 현장에 우리 예원교회가 237 선교 망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 빈 곳인 아시아 현장 살리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237 선교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야 돼요. 한 나라의 문이 열리면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중동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파키스탄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그 파키스탄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개했다. 뭐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다.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능통한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태어나자마다 8일 만에 할애받고 어려서부터 뭐 어부든 뭐든 간에 참 훈련을 다 그렇게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구약에 깨뚫는 이러한 훈련을 다 그런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나름대로 믿는데 지금 이 우리 이 현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라는 이 용어 자체를 쓰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한번 갔다 왔다. 그게 뭐 선교 여행이지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그 민족이 그렇게 복음을 언어가 되잖아요. 그렇게 증거하도록 세워놓는 것이 그게 선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현지 사역자. 그래서 영적 파급 효과가 확 그냥 커지죠. 커져요. 지금 파키스탄만요. 여러분이 그 진짜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중동 복음 같아요. 영향이 큽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팔라완에서 진행하는 DTS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제자 훈련을 집중해서 한 달 동안 이 팔라완에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파키스탄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제대 훈련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원색적 복음 기본적인 메시지부터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전도자들로 우리 세워서 보내자. 중요하지요. 제가 가서 이제 특강도 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자기들 말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데니시 이 방송 이 사장 보니까 이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뭐 막 지금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은 막 어디 미국에서 가져와 구제품을 주면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 데니시 목사 방송국을 제가 갔다 왔잖아요. 데니시 목사 방송국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두 번씩 기도해요. 우리 RUTC는 담당이 이정은 장로고 요한에서 마르쿠스 안드레스 데니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은 이 방송 모슬렘으로 지금 방송 밖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거 방송을 지금 기독교 방송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DTS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세워보겠다. 자, 아시아 대륙을요 제비 뽑은 여러분들 아시아 대륙 제비 뽑은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저기 지금 다 저기 다 계세요. 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뽑았다고 다 아시아 담다 아시아. 나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 뽑았다고 기도하면서 모였잖아요. 저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이제 기도회를 시작해야 돼. 아멘. 지금 아주 힘차게 우리 그 담당 장로님 중심으로 오늘 내가 행정목사 보고서 받아보니까 이 담당 장로님 중심으로 총무 회장 총무 석이 다 구성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쫙 있더라고. 이미 그런 나라들이 벌써 있어요. 그때 준비하고 있는 나라 있고 그 요청 보고를 지금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담당 237개 나라 장로님들 뽑았으면 장로님들이 뽑은 그 나라 그 뽑은 나라 다 명단 다 있으니까 그분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하세요. 나라를 뽑아놓고 그것도 그 나라 담당 장로인데 아무 관심 없다. 그 책임 어떻게 질라 그래. 차라리 영결 안 나왔으면 안 뽑았지. 재수없게 뽑아나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나와 뽑아버렸어 이걸. 어쩔 거요? 어쩔 거냐고. 요나가 가기 싫어. 니네 가기 싫어. 하기 싫어. 가라. 도망가 버렸어요. 니누여로 가라는데 다시 새로 도망가 버렸어. 하나는 얘 요놈아
배를 풍랑 일으켜가지고 고기 보내가지고 집을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배 속에서 생고생하다가 콱 토해낸 게 또 니느웨라. 토해냈어요. 그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상하게 하기 싫지만 아마 니느웨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회개하지 마라. 이래 했는데 어찌된 파인지 막 니느웨가 막 이 말이야 막 요나가 막 외치고 왔는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회개한다 안 합니까? 내가 안 한다 안 합니까? 회개하는 것을 보고 억울해가지고 막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착같이 잡아가지고 시깁니다. 뽑게 했으면 관심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좋게 말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별로 다 모아가니까 식사하면서 그 나라 정부를 가지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응? 그 교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응?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그걸 다 그렇게 위원장들 모아야 돼. 그 지금 행정에서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절대 망대시키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복음 위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지혜서. 서론적인 해 아래의 삶에 속지 말고 해 아래의 삶에 살지 말고 해 위에 있는 것. 그 본론 인생을 좀 살아라. 참 뭐 서론 인생 살아요.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은 싹 다 서론 인생이요. 싹 다. 대통령부터 재벌부터 학자들부터 싹 다 서론이에요. 서론. 왜 서론 인생 삽니까? 영혼을 위한 본론 인생 살아야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다 본론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서론 인생 사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헐떡거리지 마시라고. 그런 거 쳐다보고 말해요. 침 흘리면 안 돼. 그거 다 서론 인생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언약 성취에 올인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현장에 견고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년, 1년에 주어진 365일,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것, 첫째 화살이죠. 한번 그렇게 활시위를 떠난 이 화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내뱉은 말, 한번 내뱉은 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말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말 들은 그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월입니다. 흘러간 세월, 지나간 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열려가지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4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언약 성취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내 인생의 주관자 인식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창조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일희 일비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배후를 주관하는 완벽한 계획 속에 다스려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 만사를 지금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문제와 사건 속 이거 보면요, 문제 사건 그 속에서 누를 수 있어야 돼. 2장으로 8절에 보면 총 28가지의 세상 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 중에 14개는 긍정적 내용이고 또 다른 14개는 부정적 내용이에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에는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교차한다 그 말이지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교차한다. 인생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도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망연자실할 그러한 사건도 있어요. 제가 아들이 청각장애 진단이 나왔을 때 뭐 요즘 말로 멘붕이 있다고 봐요. 뭐야 이게 뭐 이게 뭔지 멘붕이 있다고 와버려서 거의 한 달 동안 멘붕이 왔어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태 신앙인데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구별돼 살았는데 나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교회 학교 세상에 나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친구들은 오만대만지 타고 장가가 다 아들 딸만 잘났는데 어디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불신자 친구들 없는 것이 왜 내게 생겼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느낌을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 우리 아들이 조금 전에도 내한테 찾아와서 보고 하더라.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거기 그 알류 거기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거기 가서 사역하고 홍콩 갔다가 돌아왔다고 돌아온 보고를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방법이든지 세계복음화에 쓰신다.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알 수 없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 주실 것을 믿어라. 모르기 때문에 믿으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함정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왔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다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시작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그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땅의 서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틀렸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 보원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달라요. 복이 달라. 신명이 가난해야 예배 성공해요. 신명이 배가 불러가지고 억지로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고 맨날 그렇게 와서 은혜도 못 받는 그런 신명이 부유한 자는 복을 못 받아. 신명이 가난해야 돼. 찬송 부르면서 감격이 넘치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겁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아멘.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이 가난한 게 복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 영원을요 히브리 말로 올라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헤벨의 삶이 아니에요. 올라함의 삶 살아요. 영원과 관계된 삶을 살아요.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모욕을 당하고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강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여기서 앞날은요 히브리 말로 정한 때를 의미하는데 다윗은 모든 일의 정한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지금처럼 싫은 때도 있고 형통의 때도 올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싫으지만은 분명히 형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붙잡고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인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 증거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결코 거기서 정말로 억울한 일,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좌절하고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언제나 문제가 올 때마다 영적 해석했어요. 영적 해석을 했다고. 바울이 내린 결론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졌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 바울이 소유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 이거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 이걸 소유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찰력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통찰력은요, 문자적으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힘, 영적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영적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단에게 속질 안 해요.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속입니다. 사단이 속여요.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귀신이 뭐 뿌리 달랬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언제나 선악과를 누가 따먹겠어? 뱀, 사단이 뱀에게. 보입니까? 사단이 영적 존재인데. 언제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요. 그래서 부부 사이라도 영적으로 바라보면 안 속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바라봐. 영적 해석을 해야 돼. 감정적으로 하면요,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사단은 언제나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감정적으로 내 자존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덕권이란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강단 흐름 타면 돼요. 강단 흐름 탔어요. 제가 내 체질 바꾸고 완전히 삶을 바꿀 때 저는 석유 테이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테이프 소리가 찍찍찍 소리 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테이프가 질이 그랬습니다. 한 50번 들으면 찌찌찌찌 소리가 나. 다 외워버려 그냥. 한 주간 안에. 말씀의 흐름 타려고. 완전 체질, 언어, 문화, 습관. 다 바꿔보려고. DNA를 다 바꿔야 돼. 성령도 받는 체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문제 오면 본색 나와요, 그냥. 본색이 나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배 성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시.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포모. 영어로 말하면 fear of missing out. 약자인데 이 세상 흐름을 나만 놓치고 있다는 불안함. 다시 말하면 소셜 미디어의 SNS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고립되는 공포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 최근에는 이 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등의 포모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와, 이거 하면 돈 번다던데. 이 코인 저거 하면 돈 번다던데. 어떻게 하면, 돈 좀, 너무너무, 이 돈이 필요한데, 한 방열자 한번 해보려다가, 샥! 다만이.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냥 사기 칩니까? 응? 짧은 시간에, 많이 투자하면, 많이 준다고, 전부 사기예요. 어쩌다가 될 수도 있지. 정권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지금 또 정권 저 강남에서 투자 회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물었다고 내가. 투자를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정권 하면 돈을 버는 사이냐? 목사님, 정권 하면 다 거짓됩니다. 결국은 그게 노름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꼬라박습니다. 자기는 기업 투자
이 정권을 이 주식을 하는 것이지 개인을 하지 않는데요. 주식하는데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다 망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앉아가지고 오르락내락 순간순간 피마를 사람 완전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전문가가. 내가 이걸 사지 않으면 나만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경쟁심에서 요 사로잡혀 있는 요런 이 포모 증후군이 많다 그래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기분이요. 뒤처지는 기분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요. 두려운 거요. 강남 사람들 거의 대그래요. 아이들 공부실이나 막 피태기로 막 그냥 막 올인하면서 불안해가지고 뭐 누가 학원 너 보낸다면 또 학원 보내고 뭐 누구 좀 뭘 가져다면 또 그거 가져다고 불안해가지고 안 가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영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흐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뒤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우는데 여러분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두려움 없어요? 거기셔야 돼요. 아멘. 거기셔야 돼요. 우리는요 해 아래 거 아니에요. 해 아래 관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해 위에 거. 이게 대해서 집중적인 삶을 살면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초월적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 그래 서론적인 것, 서론이 그런데 해 아래 거 가지고 아웅당하고 살지 않아요. 그 해 아래 거 그거 서론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중리산이 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내 인생의 주관자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흐름과 24 하면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당당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향하는 기쁨 체험입니다. 12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선을 향하는 데 사용해라. 선을 향하는 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은요 뭐 착한 일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렇다면 답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 최고의 선이라니까요. 뭐 착한 일 그걸 불교 천주교 더 잘해요. 불신자 더 잘한다고. 우리보다 더 착해요 성품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니까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각자 삶의 현장에서 생애에 종사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우리 삶 내용 전부 다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전도, 선교, 캠프 중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 영혼에 투자해요. 영혼. 아멘. 캠프를 하면 간다. 시간 들이죠.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영혼에 다 투자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거의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돈만 아깝지. 돈만 하고 있지. 서론 희생이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평생 돈 아까워 캠프 못 가지. 전도 현장 안 가지. 평생 불신자처럼 살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불신자 수준이죠. 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갱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 다,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내 하는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영혼군과 관계되어 있다. 연결이 쫙 되어 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불신자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솔로몬이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되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 선을 행하는데 인상 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뻐하며 쉽게 말해서 누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사역을 하니까 누려라. 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라. 전혀 어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누려라, 누려. 그 신앙생활. 무슨 혼자 다는 것처럼 인상 써가면서, 힘들어 하면서, 생색내면서, 뻥이야, 그거.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자기 의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심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뻥이에요, 뻥.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아는데. 아이고 나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 그만하세요. 사람 많으니까. 그 깡다구로 합니까? 하나님 일을. 끈기로 합니까? 끈기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고집이다. 하고집이. 아멘. 하고집이가 돼야 돼. 늘 하나님 주신 힘을 하니까.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최고잖아. 자기가 일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 즐겁게 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해. 즐겁게 신나게 너무 감사하면서 해. 아멘.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그냥 경쟁하면서 불평하면서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그래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영교회는 전부 다 너무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 이 나라를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된 건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아시아 오늘 성교 밤이라고 나오라 그러니 행복하구나. 이래 나와야지. 어이구 짜증나네. 또 오락하네. 그 종교죠. 종교. 직분의 축복. 즐기는 걸 모르는 거지요. 직분 속에 있는 그 비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솔로몬 얘기.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이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뭐 이상 쓸 것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신앙종교같이 우스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인상 쓰고 싸우고 막 율법 충만해가지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 가짜예요. 가짜. 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이중적으로 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어디 가서나 똑같아야지.
아멘. 어떤 어려움이든지 힘들든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똑같아 해야지. 맛이 없다 우리 그리 심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밖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역시 극한 상황에 오면 본색이 다 나오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평소처럼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요. 사자굴 앞에 섰는데 불불 앞에 섰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 돈 좀 손해봤다고 또 날 좀 욕 좀 한다고 뭐 좀 비방한다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뭐 중국 소설 봅니까? 중국 영화 보면 내 원수를 갚아다오 아들이 칼 갈고 그래요. 그럽니다. 중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가도요 중국 갱을 못 건드려요. 중국 갱이 최고 셉니다. 중국 갱들은요 LA도 그렇고요 어느 세계에다가 중국 못 말립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왜? 내 원수를 갚아다 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하면요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 창조적 아이디어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관이 부흥되고 교구가 부흥되고 예? 각 부서들의 구역이 부흥되고 그 담당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니까 분위기 좋지요. 막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 밖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 직장 사업하는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걸 다 주니 실패한 게 없어. 무슨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데 가난합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옛날에 김덕식 목사님 대구 동북이 3년만 예수 제대로 믿어봐라. 부자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 말 듣고요. 아멘. 그대로 하루같이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하고 말다 하다가 말다가 그거는 성령의 인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동기를 가지고 했지. 동기가 했는데 안 되니까 뭐 11조에도 별거 아니네. 뭐 감사금 들으면 뭐 된다 하지만 안 되면 뭐 더럽네. 때려차. 아이고 뭐 요즘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누가 안 보고 안 해도 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앞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이던 모건 스코텍이라는 분이 그리고 저 너무 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인간의 가치는 그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감사도 결국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모든 게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이다. 감사도 선택이다.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 기뻐할 거냐 슬퍼할 거냐 선택이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언약에 근거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력 넘치는 현장을 살게 만드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죠. 때늦은 시기를 원통해 하며 한탄한다 그런 뜻이지요. 시간이 지나 후에 기회를 잃어버렸어. 시간이 지나 기회를 잃어버렸어. 탄식하는 거 아무 소용없지요. 시간이 지나버렸어. 스타벅스를 이 창업한 하워드 술츠라는 유명한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놓칠 뻔한 순간들의 연속이다 그랬어. 놓칠 뻔한 순간들의 연속이다.
기회는 계속 내 다 놓치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믿지를 못해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느냐 붙잡느냐 이게 따라서 그 삶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지요. 기회를 놓치면 이 걱정 저 걱정 이 계산 저 계산 다 또 놓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최고의 업적이다.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지요. 영적 시급성을 가지고 언약 도전해라는 얘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업적을 남기는 스타트만 2025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